딴딴딴딴 딴딴딴 축하드려요. 무엇을? 결혼을. 신혼부부의 새 출발이 시작되는 신혼집. 어떻게 구해야 잘 구하는지 그 꿀팁.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알려드릴게요. 신혼부부에게 시세 30% 수준으로 2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혼하시는 분들, 예비 신혼부부들, 그리고 신혼부부들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종류를 알려드릴게요.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그리고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주택은 전국 50개 지역에서 1,427호가 공급되고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전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5,700호가 제공됩니다. 와우! 입주 대상자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그리고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인데요. 아, 당연히 예비 신혼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세대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그리고 맞벌이의 경우에는 90% 이하이고요. 일정한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작년엔 소득 기준이 70%였는데요. 이번엔 90%로 바뀌었다는 건 안 비밀! 희소식도 하나 더! 입시에만 수시 모집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여기에도 수시 모집이 생겼습니다. 우리 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시 모집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짝짝짝짝짝짝! 입주 희망자 온라인 신청은요, 여기에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2019년 신혼부부 전세 임대 입주자 수시 모집 공고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 지역에 청약을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발표는 당첨 후 2개월부터 안내가 됩니다. 2개월부터. 아, 그런데 아쉽지만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은 마감됐다는 거. 딴딴딴딴. 아쉬운 마음은 팽! 던져버리시고요. 입주 대상자 기준이 확대됐다는 소식, 그리고 수시 모집이 도입됐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변 신혼부부들에게 꼭 좀 소문해주세요. 국토교통부와 함께하는 그래서 어떻게? 저는 임지수였습니다.